1959년 11월 29일 영국 주간지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에 실린 한 기사에 전 세계 고고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사의 내용은 다름 아닌 기원전 2400년대, 즉 트로이 시대의 보물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는데, 황금 조각상과 정교하게 조각된 다양한 모양의 건물, 이것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보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었고,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진귀한 것들이었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쏟아진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 이 보물의 발견은 고고학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이 엄청난 보물들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제임스 멜라트. 그는 터키에서 선사시대의 유적인 하실라르를 발굴하는 등 수많은 유적, 유물들을 발굴해 고고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 기사를 통해 발표한 보물은 터키의 울루아바투오 인근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금조각상, 은세공 검, 다양한 모양의 단도들. 제임스 멜라트는 기사를 통해 그것들이 무려 4천여 년 전이 트로이 시대의 보물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로이의 보물은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73년 독일의 고대 연구가 하인리 슐리만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트로이 문명 보물. 트로이 보물의 발견은 고대 서사시 일리아드 속의 전설이라고만 여겨지던 고대 도시 트로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던 트로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트로이 보물의 소유권을 놓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임스 멜라트의 주장처럼 그가 발견한 보물이 정말 트로이 시대의 보물이라면, 그것은 하인리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이후 수십 년 만에 발견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멜라트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이 슐리만이 발굴한 트로이 유적보다 무려 천여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역사적, 금전적 가치가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제임스 멜라트는 영국 고고학협회에 보물에 대한 논문 발표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What? What do you mean that you won't help me? We can't acknowledge your discovery because there is no proof, is there? 제임스 멜라트가 발견한 보물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고고학협회. 그들은 제임스 멜라트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제임스 멜라트가 보물에 대해서 발표한 기사에는 그가 발견한 보물의 사진이 아닌 스케치와 탁본만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스케치나 탁본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고학협회는 제임스 멜라트가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보물 발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자신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증거로 한 통의 편지를 내미는 제임스 멜라트. 그것은 안나라는 여인에게 받은 편지였다. As the owner, I authorize you to publish your drawings of the Dorak objects which you drew in my house. 편지의 내용은 보물의 주인인 안나가 제임스 멜라트에게 보물에 대한 발표를 허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안나는 누구이며 그녀는 제임스 멜라트와 어떤 관계인 것일까? 제임스 멜라트가 도락 보물에 대한 기사를 발표하기 1년 전인 1958년 터키에서도 앙카라 소재 영국 고고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이즈미르 고고학 박물관에 가기 위해 기차에 오른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맞은편에 앉은 한 여인 안나. 그 순간 제임스 멜라트의 이목을 끈 것은 바로 그녀가 차고 있던 황금 팔찌였다. Is that a Trojan treasure? What do you
Would you mind if I took a look at the bracelet? This one? These ones? 팔찌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것이 트로이 보물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아챈 제임스. 그렇게 제임스는 처음 만난 안나의 집에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안나의 말대로 그녀의 집은 여러 개의 황금 팔찌, 황금 동상, 은검 등 엄청난 보물들로 가득했던 것이다. 안나에 의하면 그 보물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부모들이 터키의 울루아바토 근처에 도락이라는 말에서 발견한 것이며, 이후 도락 보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It's incredible. The gold statues, the daggers. Then why didn't you take photos? Well, Anna didn't allow it. please not. She said she'd never allow it. Sure. So, I spent a few days on drawing and taking rubbings. 하지만 보물의 주인이었던 안나의 반대로 인해 제임스 멜라트는 보물의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스케치와 탁본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꼬박 3일에 걸쳐 보물들의 스케치를 완성했지만 끝내 사진을 찍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던 제임스 멜라트. I'll send you the pictures later, okay? Thank you. Not a problem. Thank you. Alright, goodbye. 안나는 그런 제임스에게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제임스는 안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나의 편지를 받게 된 제임스. 하지만 안나가 보낸 편지 봉투 속에는 제임스가 그토록 기다리던 보물의 사진은 없었고, 오로지 그녀가 쓴 편지 한 통만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제임스 멜라트가 고고학협회 관계자에게 자신이 보물을 발견한 증거라고 내민 편지였는데, 영국 고고학협회는 즉시 편지에 적힌 주소를 근거로 보물의 주인인 안나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편지에 적힌 주소 카짐 디레크가 217번지는 안나의 집은커녕 주택이 아예 없는 상업지역이었고, 그 지역 일대 안나라는 여자는 물론 그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제임스 멜라트가 공개한 안나의 편지 역시 그가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미국의 고고학 전문 칼럼니스트인 수잔 마주루는 과거 제임스 멜라트가 한은행에 보낸 편지와 안나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편지의 독특한 공통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것은 바로 숫자 1의 표기법이었는데, 제임스 멜라트가 은행에 보낸 편지의 날짜 1958년 7월 16일. 제임스는 1958년의 숫자 1과 16일의 숫자 1을 모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자 I로 표기했다. 그리고 안나의 편지 속 날짜 1958년 10월 18일의 숫자 1들도 모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로마자 I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수잔 마주루는 제임스 멜라트가 조작된 편지를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으로 보물 발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궁지에 몰리고 만 제임스 멜라트. 사람들은 제임스 멜라트가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척 거짓말을 했다고 맹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멜라트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고고학자 마이클 발터는 제임스 멜라트가 절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멜라트는 이미 선사시대 유적인 하실라르,
신석기 시대 유저 차틸 휘익 등 고고학계의 획을 그을 만한 많은 유저, 유물들을 발굴해낸 저명한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물의 모양새를 뜬 탁본들 역시 굉장히 선명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실제로 탁본을 떴을 가능성이 높으며 무려 6만 개가 넘는 단어로 보물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으로 봐 그가 실제로 보물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는데 제임스 멜라트의 보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영국 고고학협회는 제임스 멜라트가 발견한 보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기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 뜻밖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은 바로 제임스 멜라트가 도굴꾼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이었는데 제임스 멜라트가 발견했다는 보물에 대해서 조사하던 터키 경찰은 도굴꾼들이 보물을 몰래 발굴한 후 보물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제임스 멜라트를 이용했다고 추측했다. 국외에서 미거래되고 있는 고대 보물들 중에 제임스 멜라트가 스케치한 보물들과 비슷한 보물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즉, 보물을 발굴하긴 했으나 그것이 어떤 보물인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도굴꾼들이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제임스 멜라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가 보물에 대해 조사한 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만을 기다렸고 보물의 가치가 확인되자마자 즉시 그것들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조사 끝에도 도굴꾼들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자 제임스 멜라트가 도굴꾼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추측도 힘을 잃었고 고고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임스 멜라트의 도락보물 발견은 의문만을 남긴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고고학계에 한 획을 그을 만한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제임스 멜라트. 하지만 보물은 물론 그에게 보물을 보여줬던 여인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그는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자신의 업적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도굴꾼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일까? 사라진 도락보물의 진실은 오로지 보물을 봤다고 주장하는 그 제임스 멜라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